유전자가 작동하는 기작은 뭐 엄마 거 따로 아빠 거 따로 작동한다기보다는 엄마의 많은 그 유전자들 아빠의 많은 유전자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한 유전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의 유전 변이가 다른 한 유전 변이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옛날에는 우성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현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합적으로 작동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행동이나 습관 같은 데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보통 한 개가 아니라 많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엄마 거, 아빠 거가 작용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더해서 환경의 영향 또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건 누구의 유전자 때문에 그래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건강 상태나 성격 습관 등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한 연구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에 의해 유도된 변화는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다양한 현상들이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보고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게 탐구되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